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네 집, 옛날에 살던 집 주변에도 눈이 뭐, 억수로 왔습니다, 억수로, 여러분. 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에는, 보기는 좋은데, 주민들이 한 20일 가까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눈도 너무 많이 오니까 아주 저 산골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대단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자, 겨울에는 물이 그래도 괄괄괄괄 소리를 내면서 깨끗한 검대목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모처럼 하늘도 파랗고, 날씨도 청명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모처럼 좀 어딜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동안 피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여가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한번 파란 하늘도 올려다보고, 진짜 파랗네. 아주 눈밭에 여러분 아주 뻗었습니다. 뻗었어요. 눈밭에. 흘러가는 저 뭉게 구름아, 너가 는곳 어디냐? 갈곳 잃은 나그네 마음을 몰라주니 야속하구나. 울어봐도 웃어봐도 한번 떠난 그 사람은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석양길라 아그네야. 아이고, 한백산 도깨비가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눈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가을 날씨처럼, 하늘은 파랗게, 강물도 푸르게, 실바람도 불어와. 아이고, 이거 있을 때가 이제, 아이고. 눈부신 설경. 대단하네.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한백산 도깨비가 뭘 만든다고 그뭐 웽웽 하고 이랬는데요. 그뭐 예를 들어서 밭에서 뭐 나물 농사를 짓는다. 나물을 뜯는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자, 조금 전에 그 도깨비가 만든 물건인데요. 이렇게 땅에다 콱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깨비가, 가재를 잡거나, 또는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 때, 거치대,
거치대 카메라 촬영할 때 거치대 그런 장치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도깨비가 영상을 찍으러 댕기다 보면은 어디에 고정할 데를 못 찾아가지고 좀 헤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딱탁 걸고 보이나? 자 여기다 이렇게 탁 걸고 여기다 이렇게 묶고 강한 고무로 이렇게 묶어주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하면 여러분 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망가질 일도 없고 아주 너도 찍냐? 나도 찍는다. 자, 요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백산 도깨비가 웽웽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계곡이나 여러 곳을 이제 한백산 도깨비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또 산에 갔다 내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짚으면서 내려오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한백산 금대봉골 도깨비는 별납니다, 여러분. 별나기 때문에 도깨비라 하나. 자, 사소한 물건도 여러분 야외에 촬영을 나갔을 때 굉장히 필요성을 절감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생각나면 바로 만들어야죠. 자, 요 앞에요. 지금 꼬부라진 것도 꽃게이 부러진 거. 꽃게이 부러진 걸 이용해서 이렇게 땅에 콱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여러분 해가 땅에 콱 박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람 불어도 덜렁덜렁 하지도 않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고 특이한 장면을 많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는 별놈의 연구를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산에 올라갈 때 우리 그 등산 갈때 쓰는 스틱이라 합니까? 뭐 스틱 용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려올 때도 또안 미끄럽도록 이렇게 뭐 탁탁 찍으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저 끝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간첩을 만나면 또 어떻게 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산에서 부득이하게 큰 짐승을 만났을 때도 한번 강하게 저항을 할수 있는 그런 철근으로 만든 스틱 또는 스마트폰 촬영용 지지대라 해야 돼. 지지대. 자, 지지대. 자, 도깨비가 오늘 연세 높으신 모친을 모시고 주변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디 시원한 계곡을 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집에서 그냥 시간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요 근래 그 태백 일대에 쏟아진 폭설 관련해 가지고 그눈 관련 동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깨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 백두대간 큰 산들이 밀집해 있는 태백 지역에는 한백산, 백병산, 금대봉, 태백산, 또 문수봉, 또 거기서 유일사 주차장에서 또한 5분 정도 가게 되면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산, 장산이 또 있습니다. 장산, 1,408m 장산도 비록 태백산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영월군 상동읍이 되겠습니다. 자, 상동읍에 있는 산이라 하더라도 태백에서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주변에 꼭 태백이 아니더라도 태백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멋진 산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자, 태백에 또 여러분 신도로 뚫린 거 아십니까? 도깨비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신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약 10분 정도 가시게 되면은 경상북도 현불사가 있는 현불사 바로 맞은편에 쪼록바위라고 여러분 아주 멋진 산이 있습니다. 쪼록봉인가 쪼록바위인가 하여튼 그런데 현불사 정면에 딱 서 있는 산인데, 뭐 쌀부대를 쌓아놓은 것 같아 그래야 쪼록봉이라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아 대단히 그 장관인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백천계곡이 되고, 쪼록봉에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태백산 장군봉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태백산의 아들산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태백산의 막내둥이. 자, 거기서 또 건너편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유명한 월암봉, 일명 달바우. 자, 까칠한 절벽이 수백 메타 되는 듯한 절벽이 고추 서 있는 달바우도 여러분 대단히 멋지고 좋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 태백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그쪽으로 한번 꼭 관광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깨비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석계령, 그 다음에 태백에서 10여 분 가게 되면은 구문소에서 10분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경상북도 그 석포 마을이 있는데, 석포 마을 쪽에도 여러분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마을이긴 하지만은 그 태백에서 잠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명소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태백에 오시면은 그게 어디야? 아, 석포 구문소에서 10분 거리 석포 반야계곡, 비경 중에 비경 반야계곡, 또 낙동강을 따라서 내려가시면은 성부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성부계곡. 그 낙동강 상류 지점 백두대간 V트레인 열차가 지나는 성부역, 거기에 가시면은 뭐 세평마을인가 뭐 그런 아담한 예쁜 조그만 마을도 있고, 태백에서 석포를 지나 성부역까지 가는 그 강변의 그 비경이 여러분 아주 그 대단한 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경치를 숨기고 있는 그런 계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부역 아담한 시골 성부역도 한번 보시고, 성부역 가는 여정에 그 아름다운 천하 절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차분차분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 석포에서 한 10분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삼척의 어디지? 아, 덕풍계곡, 신리계곡,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산들이 또 계곡이 산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에서 많이 누적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한번 태백 쪽으로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곡도 많고, 우리 또 흔히 말하는 사진 찍을 때도 많고, 백천계곡, 덕풍계곡, 신리계곡, 칠량이계곡,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영월 동강, 정선 동강, 숱한 자연 자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태백에서 한 20분, 15분이나 20분 정도 가시게 되면은 대이리, 삼척 환성굴, 대검굴, 또는 강원 민속 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볼 것이 많고, 좌우지간 영월, 태백, 정선, 그다음에 삼척 이 4개 시군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기시기에 너무나 많은 볼거리와 자연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게 되면은 이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서슴없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안정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 우리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깨비가 우리 지역 자랑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